야, 챗님 가자. 야, 가자. 야, 야, 야. 오늘 맨유 루턴 상대로 이기나요? 당신 앞에 장애물을 극복하라고? 아, 동팡조 경기 보러 왔다고? 아, 씨. 아니 저우 형 왜 왔어 갑자기? 오, 퍼거스 왔습니다. 옆에 샘 알러다이스까지 예전에 볼튼 감독이었던 안토니. 그렇지, 안토니 안 나왔어. 나이스 나이스, 안토니 안 나왔어. 레시포드는 퇴장인데 챔스 퇴장이기 때문에 리그는 나올 수 있죠. 어? 맹기네? 야, 맹기 진짜 맨유 출신인데? 타이트 총도 여기 아니야. 여기서 맨유, 여기서 맨유를 많이 데려왔네. 타운젠드도 있네 옛날에. 아, 라스무스 호일룬 프리미어 리그에서 골 한 번도 못 넣었네 이제 보니까. 아, 새끼 존날밖에 안 해. 이 번호가 누구 번호인지 알아? 라이언 킥스 번호야 새끼야. 맨유의 전설, 축구로만 전설 가르나초. 근데 코펜하겐 감독인가? 댄서인 줄 알았다. 가르나초가 좀 멘탈 터질만한 발언인데, 안토니도 그렇고 가르나초도 그렇고 맨유 윙들은 마무리를 해야 돼 어찌됐든. 드리블 칠 거면 과감하게 치고. 지금도 봐봐, 치가 마치 뭐 한 시즌에 15골 이상 넣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런 거 하지 말고 할 거면 확 확 들어가라고 새끼야. 그리고 레시포드는 너무 드리블해. 저 새끼는 너무 드리블하고. 안토니는 나오지 말고 안토니 집에서 저 탑플레이드나 해. 저 새끼 드리블하는 거 이거 존나 안 해 이거. 영양가 없는 거. 아, 이거 존나 안 해. 야, 이 새끼야! 봐봐, 오늘 이렇게 홈런한 이유가 동팡조우 형 와서 그래. 아씨, 아, 동팡조우 형 와가지고, 아, 미치겠네. 동팡포드. 아씨, 오, 여기 좋았다. 오, 까, 골 아니라고? 아니 이걸 못 넣냐? 아, 이걸 막냐? 와, 이걸 막아버리네. 와, 아, 진짜 장애물을 넘어라가 맞네. 아니 채경님 진짜 오늘 넘어야 된다 오늘 진짜. 아, 또 시작이네. 근데 맨유는 항상 그래, 한 20분 25분까지 잘하다가 갑자기 그때부터 정신 못 차려. 그러다가 또 한 명이 개질을 하다 골 먹히고, 또 테너 갑자기 여기서 미간 찌그러지면서 여기 턱을 세게 씹어. 이러다 선수 교체하다가 또 치다가 부패. 이거 무한반복 진짜. 존나를 받아 진짜로. 아니 샘 알라데스 형님 하프 맞는데요? 잠깐만요 형님. 아니 형님 하프 실합니까 형님? 아야! 아니 왜 이렇게 홈런 많이 해? 아, 진짜 동팡조우 때문인가? 아니 야구였으면 내가 진짜 LG처럼 15-3으로 이겼어 진짜. 아니 릭센이 형 저럴 거면 1000억에 사온 마운트를 좀 쓰라고요 감독님. 당신이 아약스 때 비테스 시절 마운트가 임대 왔을 때 눈여겨봤다면서요! 아니 안토니도 1000억, 마운트도 1000억, 근데 안 써. 1000억 주면 써야지.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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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야! 오! 아니 이 새끼들 리그만 되면은 씨발 진짜 이거 존나 한다니까 진짜로. 아니 내 귀에 캔디 좀 그만해. 아우! 야! 아! 아, 오늘 진짜 너무 안 된다. 아, 비기는 안 갑니다. 지면 가요. 비기는 건 안 됩니다. 예, 비기는 건 안 되고요. 정확히 지면 갑니다. 아니 공격만 하는데 골을 먹느냐? 너희 진짜 치면 너희 뒤졌어. 너희 진짜 경기장 가서 화낸다 진짜로. 감독님 이 말하네. 아유, 난 이제 맨유 경기 못 보겠어. 아유, 감독님 시절하고 차원이 다르죠? 아유, 지성이야, 루니, 호날두 그때가 그리워. 아, 그러면 테나 얼굴 보여주네. 아, 존나를 봤네 진짜. 와! 어! 어! 어, 다행이다. 어, 오나나. 어, 씨. 야, 정신 차려. 뭐해 부패 왜 그래? 아, 진짜 왜 그래 부패? 또 표정, 그 표정 또. 그 표정. 어우, 존나 짜증나. 어우, 존나 짜증나. 아우, 보고 있으면 존나 짜증나 그냥 진짜. 어우, 저. 나이스! 골이다! 싫어하냐 지금? 싫어 이 새끼야! 아니 쌉 1대1이잖아 1대1이잖아 바로 차야지 새끼야. 여기서 이러고 있어 새끼야. 저였으면 유효슈팅하고 못 놓고 나는 그냥 아 이거라도 했다니까. 왜 갑자기 또 다리가 아파? 어? 1대1 찬스 못 넣으니까 다리가 아파. 야 이 새끼야. 야! 방금 나 살짝 봤지? 야, 야, 대답 안 하냐? 그렇게 화낼 것까지 없다고. 야 이 새끼야, 니가 이번 시즌 내내 올 경기 봐봐 이 새끼야. 니가 맨유팬 아니어서 그렇지 새끼야. 1대1 찬스를 놓쳤어. 나가! 나가 이 새끼야 나가 제발. 내 방송으로 방송 보지 말아줄래 제발.
야 가르나초 주지마, 가르나초 주지마 그냥 제발. 이거 억가 같지? 네가 억가 만든 거야 이 새끼야 가르나초. 방금 백패스 하는 게 맞는데 네가 억가를 만든 거야. 1대 차수 넣어야지. 넣었어야지. 1대 차수 넣었어야지. 1대 차수 넣었어야지 새끼야. 네가 억가 만든 거야. 뭐해? 뭐해 가르나초 미친 새끼야. 뭐하냐고. 그냥 무지성으로 뛰다 크로스 하면 되냐? 탱고 죽어 빠져 다치니까 빠져. 탱고 죽어 다치니까 빠져. 나가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아니 아시안 게임 태권도가 아니라, 아니 이 새끼 진짜 미친 놈이라니까 진짜로. 저 새끼 진짜 맨날 이것만 해. 볼 잡으면 호랑나비. 이거 스킬 존나 다. 첫 번째, 두 번째 치다 안 된 백패스. 그다음 무지성으로 돌파하다가 크로스 올리고. 근데 그게 먹힐 땐 먹히겠지. 넌 안 돼. 이리 와. 넌 이리 와. 안 돼. 물어. 넌 안 돼. 넌 안 돼. 이리 와. 넌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새끼야. 넌 이리 와. 이리 와. 넌 안 돼. 씨발. 넌 안 돼. 이 새끼 때문에 졌어. 솔직히 전반전 맥과이어도 잘했고 골만 못 넣지 나쁘지 않았어. 근데 이거. 다시 만들어. 다시 만들어, 씨발! 다시 만들어. 가르나초 어딨어, 씨발. 가르나초 어딨어. 하나 더 있었는데, 야, 하나 더 있었는데 어디 갔어? 이 새끼. 이건 또 뭐야, 이. 아,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또. 오늘 전반전 그거 하나만 넣었으면 끝났다니까! 그걸 못 넣어? 진짜 심한 거라니까? 뒤에서 같이 달려오는 1대1로 인정할게! 완전 피었었잖아! 골키퍼가 각쪽 비는데 어떻게 넣었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선수들은. 그리고 오케이 말 잘했어! 말 잘했어! 말 잘했어! 그러면 슈팅이 안 되겠어 이제! 그러면 슈팅이 왜 안 되겠나! 단피 이 삐발러마! 유튜브 단피 이 삐발러마! 내가 축구선수냐? 내가 축구선수야? 어? 그럼 나라면 슈팅이라도 쐈어! 무슨 안 되면 니는 넣었냐? 니는 넣었냐? 넌 좀 맞자. 어우 씨, 너 좀 맞자. 어? 어우 씨, 가르나초 너 때문에 나도 피났어. 여기 보여? 여기 보여? 너만 상처나는 게 아니야 가르나초. 넣었어야지. 얘기하고 있잖아 탱고야. 얘기하고 있잖아. 안 보여도 딱히 다 말을 해야지. 가르나초냐? 아니 빨리 잡초. 어... 진짜 잡초만도 못하긴 했다. 가르나초! 안경 어딨어? 아, 쏘구나. 어우 가르나초 진짜. 너희가 나를 까면 읽어줄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전혀. 까도 재밌게 까야지 이 삐발놈들아. 형 한 주먹 한다. 한 주먹 한다고 개기지 마. 안 보여 새끼야? 여기 안 보이냐? 여기? 싸움 잘하는 사람들만 여기 튀어나온 이거 보여? 어우 씨. 야 일루나 한 번만 부탁할게. 야 일루나 너무 괜찮아. 아, 오히려 데뷔골 존나 안 터지네. 아, 진짜 존나 안 터져. 나이스, 나이스. 야, 가르나초야, 드리블이란 게 너 혼자 하니? 네가 무조건 치다를 한다고 제껴지는 게 아니라고 새끼야. 그러려면 네가 빠르던가, 네가 빠르던가 임마. 카카나 베일처럼.
내 영상 편지할게. 어 반가워. 나 감스야. 너보다 맨유 선배야. 내 맨유 훨씬 좀 더 좋아했어. 너는 네가 달리면 네 자신을 너무 과평가해. 잘할 땐 잘했어 오늘. 네가 달리면 무조건 제쳐지는 줄 알아. 그게 아니야 축구가. 자자. 까! 린델라! 야! 슝! 좋았어. 나이스. 응, 옵사이드 아니야. 적당히 이 어까 새끼들아. 아! 아! 오! 오, 총 이 새끼. 어, 총 존나 무섭네. 와, 진짜 총 같네. 아, 뭐해? 아, 마운트 이 새끼 진짜 씨. 와, 아니 얘들 왜 이렇게 갑자기 실수하냐? 아. 아, 안토니 그가 온다. 아, 팽이 이스백. 와, 좆됐다 이거. 아, 좆됐는데 이거. 안토니 가봐. 안토니! 슛! 오, 나이스 골이다. 골이다. 아이 뭐해? 아니 오늘 왜 그래 진짜. 왼쪽만 가면 가르나초하고 레시포드 둘 다. 아니 이거 노승 끝났잖아 진짜. 한 20분만 참으면은 우리들의 역사가 온다. 뭐 하이콘 팀이고 이겨서 좋냐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어. 그냥 이기는 게 중요하지. 어? 할 말 없으니까 어떻게든 뭐 루텐 이기니까 좋나요? 어? 좆까 좆까 씨. 아오! 아 이걸 막냐. 와 씨. 아니 골키퍼가 잘하네 진짜로. 와 씨. 아 진짜 마찰. 아 씨. 이게 제2의 앙리? 어우 씨. 오케이! 땀승이든 뭐든 이기면 됐다. 나이스. 이게 중요해. 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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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맨까 새끼들 부들부들하구나. 아아 즐겁구나. 주말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루턴 이기고 좋아한다고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맨시티도 루턴 이기고 안 좋아하나요? 승점 쌓이니까 좋아하겠죠. 억까 그만하시고. 응 이겼어? 응 이겼어? 응 이겼어? 부들부들하지마. 응? 부들부들하지마 제발. 동점골 먹힌다 했는데 안 먹혔어? 부들부들하지마. 안쓰럽다고? 네 자신이 더 안쓰러워. 이 시간에도 어 그냥 아유 오늘은 이겼네 그래 축하한다 이렇게 하고 다음 경기를 놀릴 준비하는 게 정상. 지금까지도 그냥 맨유 이겼는데도 이기고 좋아하네. 루천이 이기고 좋아해. 이런 새끼들 비정상. 그래 오랜만에 이겼는데 좋아하게 둡시다. 어 또밥씨 강퇴할게요. 나가세요. 나가 씨. 여자친구라고 안 봐줘 씨. 내일 진짜 첼시 존나 오한다. 내일 여러분들 첼시 편파 방송. 저 위장 첼시로서 첼시 있고 첼시 중계하겠습니다. 맨시티 지금 잘하는 건 인정하는데 뚜밥 때문에 맨시티 내일 응원 안 하겠습니다. 야 내일 첼시 응원한다 진짜.